방산의 상징인 차세대 전투기 KF-21.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투기인 만큼 K-방산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팔고 싶고 상대국이 사고 싶다고 해도 이 나라의 승인이 없으면 거래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수출하는데 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걸까요? 정답은 여기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있습니다. 흔히 전투기의 엔진을 심장으로 비유합니다. 엔진이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KF-21에 장착되는 엔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엔진 제조기업 GE의 설계도를 받아 국내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했죠. 미국은 항공엔진 기술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걸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 우리가 미국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공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엔진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고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쯤 되면 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항공엔진을 개발하지 않았나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항공엔진 기술은 엔진 기술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꼽히며 기계공학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한 번 쏘면 끝인 로켓 엔진과 달리 항공엔진은 몇십 년을 날아야 하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항공기는 전체를 하면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엔진은 대충 15,000 개에서 2만 개의 부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품이 많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온과 고압을 견뎌낼 수 있는 소재와 기술도 필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이다 보니 200개 항목에 달하는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비행기가 하는 중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떨어지는 거니까 2만이나 3만 시간 오퍼레이션 내에서 절대 이제 보장되어 있는 신뢰성을 만들어내는 그게 필요한데요. 한 가지만 통과 못해도 전혀 이거는 인증이 안 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항공엔진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항공엔진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20년 동안 약 164조를 투입했는데 그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중국도 월남전 때 미국에 떨어진 비행기를 갖다가 분해해서 역설계사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패를 거듭하던 중국은 지난 7월에야 항공엔진 자체 개발에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구성 검증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은 몇백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항공엔진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 몇 개의 기업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3대 기업으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덴휘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있죠. 맞습니다. 그 롤스로이스. 지난 60년간 거의 3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행복 회로를 돌려볼까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진입해 점유율 1%를 달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엔진 개발 이후 20년 동안 최소 9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를 특정 기업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항공엔진 산업이라는 게요. 모든 공학이 다 결합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업체가 한 1,000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협력업체한테 골고루 그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방산 수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는 항공엔진 국산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 그럼 우리는 언제 항공엔진 국산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9,800여 대가 넘는 엔진을 생산해왔습니다. 물론 대부분 미국 기업의 엔진 설계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왔죠. 하지만 중국이 설계도면도 없이 기존 엔진을 뜯어보며 역설계하는 방식부터 시작했다는 일화를 떠올려보면 엔진을 만여대 가깝게 생산해 이미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거의 행운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설계도면을 받아왔지만 실제 그걸 제작하고 또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본 경험, 이건 상당히 큰 경험입니다. 면허 생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공동 개발, 그리고 또 최근 15년 동안에는 저희 나름의 독자 엔진을 만들어 온 그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저희가 첨단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공 엔진 국산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농 같은 거를 같이 그 모으는 그런 시점인 거고요. 방위산업청 내에서는 첨단 항공 엔진을 전담하는 그 파트가 생겼거든요. 그 파트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진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항공 엔진 사업 특성상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항공 엔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주기 사업입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개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뽑는 게 한 20년은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많은 투자를 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성과를 내기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공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건 필연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개발이니까 애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하차 테스트 그런 것도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만약에 그게 좀 생각보다 안 되면은 약간 뭐 좌절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실패했으면 밑거름으로 해갖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실험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온이고 고속회전하고 그때 더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서 적용된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 엔진에는 그야말로 연구원들의 피땀 눈물이 녹아있죠.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서로 뭐 감격에 겨워서 포옹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요. 항공 엔진 개발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공 쪽이 소명의식 그런 게 없으면 못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익에 영향이 되고 회사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저희가 뭐 첨단 엔진이나 그 이상급의 엔진을 만드는 데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 엔진 국산화,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머지않은 미래에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